안녕하세요. 고품격 프리미엄 앰비언트 라이트 전문 시공점 에이비클 광주지사입니다. 자, 저희 에이비클 광주지사의 또 다른 이름 파이버테리어. 파이버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천장 은하수를 전문으로 시공을 하는 브랜드입니다. 자, 지금 택시가 입고돼 있는데요. 그랜저 GN7 차량입니다. 그랜저 GN7에 지금 천장 은하수 작업을 했고, 그리고 발 아래 풋등만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앰비언트는. 자, 천장 은하수 시공이 끝난 상태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내부가 굉장히 어둡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웨이드 재질로 저희가 이렇게 전부 다 씌웠습니다. 원래 필러나 지금 A필러, B필러, C필러가 전부 다 이 회색 계통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어두운 계통으로 전부 다 저희가 스웨이드를 씌웠고, 그리고 그 스웨이드 위에 천장 은하수 시공이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빛이 안 나오고 있죠? 은하수가 꺼져 있는 상태인데요. 은하수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불을 끄고 내부에서 이제 은하수를 켜볼 텐데요. 은하수를 켜게 되면, 자, 내부가 이렇게 은하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은하수를 보시면은 빛이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한 발 한 발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한 발씩 다 이렇게 수 놓은 겁니다. 이렇게 수를 놓고 균일하게 깎아서 천장을 이렇게 만졌을 때 큰 이질감 없이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도 뭐 거슬리거나 크게 거슬리거나 하는 느낌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은하수만 시공이 됐느냐, 지금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별똥별도 시공이 됐는데요. 이 라인에 보시면 이제 별똥별이 지나갈 겁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별똥별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면 천장 자체가 굉장히 광량이 풍부하고 별들도 이쁘게 나와서 손님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자, 혹시 뭐 야간에 탔는데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바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스위치도 전부 다 부착을 해드립니다. 자, 해당 이렇게 은하수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어플로 조작을 해서 깜빡깜빡 거리게도 가능합니다. 지금 그랜저 GN7 차량의 시공이 된 방식은 1A 방식으로 시공이 됐는데요. 이렇게 단색별만 이렇게 단조롭게 나오면서 조금씩 깜빡깜빡 거리게, 시간이 지나면 깜빡거리게 세팅이 가능하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풍성하고 컬러풀한 현장을 원하시면은 2A 방식으로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단색별에 추가로 군데군데에 풀컬러 별들이 들어가서 서로 교차로 깜빡이도록 시공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에이비클 광주지사는 앰비언트 라이트뿐만 아니라 천장 은하수라는 파이버테리어 브랜드도 가지고 있는데요. 엄청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선명하고 깔끔한 빛으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랜저 GN7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거의 국산차라든지 외제차에도 이렇게 시공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천장 은하수 시공이 궁금하시면 저희 에이비클 광주지사의 파이버테리어 꼭 잊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아주 내부를 고급스럽게 변신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 아래 보시면은 지금 풋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센터 도어 라인이라든지 이런 라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발 아래 풋등만 포인트로 하고 싶으시면은 풋등만도 시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주저 말고 문의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고품격 프리미엄 앰비언트 라이트 플러스 파이버테리어의 그랜저 GN7 차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